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시즌 신한솔뱅크 KBO 리그 LG 트윈스 대 삼성라이온즈의 팀간 아홉 번째 맞대결입니다. 테이블에 터진 1번 김지찬, 2번 돌아온 이재현이 자리를 잡습니다. 중심 타선 3번 지명타자 구자욱부터 4번의 박병호, 5번 타자 김영웅이고요. 11경기 1승 4패 거두고 있고요. 7.64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테이블 세터진 1번 홍창기, 2번 문성주 그대로 갑니다. 중심 타선 3번 지명타자 김현수, 4번 타자 오스틴 딘, 5번 타자 문보경, 케이시 켈리입니다. 13경기 3승 6패, 평균 자책점 5.06입니다. 투앤투 카운트입니다. 선두 타자 문보경이고요. 변화구 전 통과! 루팅 스트라이크. 타자의 타이밍도 뺏을 수 있고요. 또 범타를 유도할 수 있어요. 네. 바깥쪽으로 투구할 때는 더 멀게 투구했을 때 결과가 더 좋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터치입니다. 스윙 삼진. 도타자 연속 K를 그리는 이호성. 스윙을 유도하는 삼진으로 어떻게 본다면 이호성 선수가 본인 구위에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병호 선수 2할 2푼 3리 시즌타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4남매 직관 승률이 5경기인데 표본이 꽤 많아졌는데 100%예요. 자, 이제 6인 가족까지. 자, 오늘은 어떤 식장 한번 보시죠.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박병호 타구가 넘어갔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서사. 트윈스 유망주에서 영웅으로 성장해 태평양을 넘나들어도 여전했던 마법 같은 파워. 세월이 흐르고 누군가는 꺾였다고 말했을 때도 새로운 시장을 보여줬던 타자. 유니폼 색이 바뀔지언정 변하지 않았던 박병호만의 컬러. 파워 그리고 홈런. 박병호가 그리는 푸른 폼을 써니 한미통산 400홈런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는 경기입니다. 우리가 결국 일단 박병호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때렸고 떴습니다. 좌측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이번엔 강민호! 시즌 네 번째 홈런포 켈리 상대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삼성라이온즈 한 점 더 추가!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 어제 경기 강민호 선수가 컨택형 타자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들은 것 같아요. 아니다라는 걸 지금의 이 홈런 한 방으로 증명하네요. 컨택이요? 저 강민호입니다. 멈췄습니다. 스윙 여부를 묻는데 3루심 노스윙 신민재 볼래. 초구 타격 바운드 높은 땅볼 2루수. 2루 늦었다는 판단 타자 주자만 잡았습니다. 득점권 신민재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가운데 몸쪽 때렸고 땅볼입니다. 박병호 투스페이스 커버 2호석. 자, 이번 시리즈 타석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깊은 코스. 2루수 신민재. 연결합니다. 1루 아웃입니다. 자연스럽게 벤틀레그 슬라이딩으로 스피드를 멈춰주면서 이 송구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예. 아, 이병규 수석코치와 구자욱 선수의 지금 타격폼 비교인데요.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는 구자욱입니다. 초구의 바깥쪽 커브 이후에 몸쪽으로 얼굴 쪽 가까운쪽에 공이 들어왔잖아요. 예. 2&2 밀어냈습니다. 좌측 뻗는 타구 좌익수가 잡습니다. 3아웃 잘로 2루. 잘 봐주고 있습니다. 네. 3구 잡아당겼습니다. 빠른 타구 오른쪽 안타. 선두 타자 김현수 안타 출루. 2&1 변화구 백끝으로 걷어냈고 멀찍이 가는 타구 좌중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담장 직격. 김현수가 3루에서 멈춤 주시 오스틴 2루에 여유 있게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공략할 수 있으면 매 타자한테 그러면 신입니다. 문보경 초구 때렸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는 우중간 우익수 콜플레이 이성규 잡았습니다. 3루자 2루자 동스택업 3루자가 홈에 들어왔습니다. 아웃카운트와 한 점 교환. 리드하는 흐름 잘 지켜왔던 이호성인데요. 4구째를 공략합니다. 박동원 타구 센터 쪽 중견수 뒤로 가서 잡습니다. 3루 주자 천천히 태그업. 여유롭게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켈리 역시 5회 피칭에 접어들었습니다. 짧은 타구 중견수 앞쪽에서 무거워집니다. 선두 타자 이성규 안타.
자, 워낙 양 팀의 이 선발 투수들이 무섭죠. 일루 방망이 내리면서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 앞으로 켈리 잡아서 일루를 선택합니다. 타자 주자 처리. 사이에 선행자 이성규가 득점권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성 상대 선발은 5이닝 2실점을 완성해 놓은 상황. 투투에서 밀어냅니다. 좌중간에 안타! 타구는 담장까지 흘러갔습니다. 선행자 이성규 일찌감치 득점! 이 균형을 다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앞서갑니다. 삼성 라이언즈 9번 타자 윤정빈 4경기 연속 안타! 1타점 2루타입니다. 3대2! 자, 커브에는 배트가 잘 걸리지 않았는데 쪽분을 뺏어오고 있는 삼성. 3볼 타격 이재현 타구가 왼쪽에 높게 멀리 깊게 갑니다. 홈런 치는 라이언즈 주전 유격수 이재현이 복귀를 신고합니다. 시즌 오프 정말 대단한 홈런이 나왔네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같은 구조 거의 비슷한 코스였거든요. 그 공을 이재현 선수가 완벽한 타이밍에 받아치면서 달아나는 이 홈런, 도망가는 홈런을 확실하게 만들어냅니다. 이후에 첫 안타가 도망가는 트럼프. 골라냅니다. 김현수 볼래. 이호성 선수가 마운드를 큰 격려와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대우 투수가 상대합니다. 3&1 때렸고 오스틴 타구는 오른쪽 멀리 뻗습니다. 우익수 뒤로 잡습니다. 투아웃. 두볼 투 스트라이크. 문보경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안타. 투아웃 이후에 주자 두 명째 곧바로 또 따라 붙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습니다. 1홈런 8타점의 박동원. 강민호 선수가 바깥쪽으로 요구를 하네요.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주자 말루. 투아웃 풀베이스. 3구 타격 땅볼. 애매합니다. 3루수 잡자마자 1루 쏩니다. 강하게. 결국 아웃. 3아웃 찰루 말루. 3경기에서 1승 무패 1.8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2와 3분의 1이닝 7타자 퍼펙트. 오늘은 좀 다른 출발입니다. 선두타자 박희민 선수에게 초구부터 못 맞는 공을 허용합니다. 7회 삼성의 하이타순 벗어납니다. 투투 때립니다. 먹힌 타구는 떠올랐고 내야 근처 유격수 이재현이 잡습니다. 워낙 3-2 빠집니다. 문성주 볼넷 출루. 원아웃의 주자 말루가 됐습니다. 때렸고 떴습니다. 외야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자 태거 천천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박혜민을 불러들이면서 김현수의 희생플라이 1타점 만회. 점 따라 붙습니다. 점수 5대3입니다. 9경기 5.87의 평균 자책점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 타자 오스틴. 2번 타구는 떠올랐습니다. 김영웅 쫓아갑니다. 파울 지역. 그럼 속에 담습니다. 3아웃 찰루 1와 1루. 29경기 홀드 10개 2승 1패의 성적. ERA 현재까지 3.34입니다. 5-2. 때렸고 다리 사이 빠져나갑니다. 센터 쪽 안타. 문보경 오늘 멀티히트. 리그 공동 1위 타이틀이 있습니다. 역전승 19번입니다. 때립니다. 마운드 맞고 튀었는데 막았어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김동진의 기가 막힌 수비. 잡아주면서 또 몸을 날리면서 송구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예. 누운 상태에서 아니콘 풀카운트. 낮은 공 골라냅니다. 볼넷 출루. 오른손 이승현 투수입니다. 27경기 4홀드 4승 1패. 드디어 띄웠는데 높게만 떴습니다. 여기서 강민호 포수가 처리합니다. 투아웃. 오투 때립니다. 땅볼 1루수 앞으로 박병호가 베이스를 밟습니다. 3아웃 찰루 1루와 1루. 마운드에는 켈리 선수가 다시 투구를 하고 있고요. 네.
초구를 때렸습니다. 김지찬 1-2가 뽑아냅니다. 오른쪽 안타. 이재현의 타구입니다. 백끝으로 때렸는데 꽤 멀리 갑니다. 좌중간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습니다. 자, 김지찬 2루 도전하는데 머리부터 들어갑니다. 꽃다발 프로포즈를 하기도 했던 캡틴 구자호. 오투에서 당겼고 빼어버립니다. 우측 깊숙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타구. 김지찬의 발걸음 3루 이미 지났습니다.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구자욱의 1타점 2루타. 한 점을 더 못합니다. 역시 최근에 빠른 공에도 변화구가 대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족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팠습니다. 박병호 볼래.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영욱 타구가 막혔습니다. 2루에서 포스아웃. 1루 연결. 1루 세이프. 한 명만 처리가 됐습니다. 때립니다. 강민호 타구 뻗어갑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뒤쪽으로 잡힙니다. 홍창기의 캐치. 3아웃 찰루 3루와 1루. 투투 바운드 높은 땅볼입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2루수 김동진 1루 송구. 투아웃. 제구에 대한 부분, 특히나 변화구의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최근에 좋은 투구를 하고 있어요. 잘 갖다 맞췄습니다. 센터 쪽에서 잡혀버립니다. 김지찬이 잡은 이 아웃카운트가 오늘의 마지막 아웃카운트였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 박병호의 한미통산 400호로 시작해서 우완 이승현 선수의 데뷔 첫 세이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병호 선수의 이 의미 있는 기록을 결국은 뒷받침해주는 강민호 선수와 이재현 선수의 홈런, 거기에 하이 타선에서 정말 집중력 있는 오늘 타선에서의 모습이 오늘 확실히 좋은 기록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3연전 맞대결, 그리고 라이온즈파크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지표. 3년 만에 LG 트윈스 상대로 홈에서의 시리즈 수입에 성공했던 삼성의 승리 소식. 6-3 석점차의 경기 전해드리면서 저희 중계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KBO 리그는 오직 TV에서!